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씀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전우사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잘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한 여자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남편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고 난 뒤에 아들을 데리고 서울에서 시골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시골에서 피아노 학원을 차리며 남편을 잃은 아픔을 잊고 아들과 행복하게 다시 살아가고자 했어요. 아들은 이제 그녀에게 전부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말하기 학원에 다니던 아들이 밤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이에요. 여자는 밤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는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 왜 이렇게 안 들어오는지 불안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동네방네 수소문해봤지만 아들을 끝내 찾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여자가 그토록 밤새도록 찾던 아들은 다음 날에 싸늘한 시체로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어요. 말하기 학원 원장에게 아들이 살해당한 것이에요. 맨 처음에 여자는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들은 그녀의 인생의 이제 전부였으니까요. 아들을 죽인 그 원장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져 버린 큰 절망을 그녀가 겪게 되었어요. 그렇게 원장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절망적이고 지옥 같은 하루를 그녀가 보내고 있는데, 동네 약국 약사님이 여자에게 교회를 한번 다녀보는 것이 어떻냐고 전도하게 된 것이에요. 절망적인 여자의 삶에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 같다고, 교회를 한번 나가보는 것이 어떻냐고 여자에게 물어봤고, 여자는 약사의 말을 따라서 교회에 나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아픔을 말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고, 절망적이었던 자기의 삶에 희망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여자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며, 자기의 아들을 죽였던 원장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해야겠다는 결심도 생기게 되었어요. 물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들을 죽인 그 원장을 용서하고 싶다는 마음이 여자에게 생기게 되었고, 그렇게 여자는 용기를 갖고 원장을 용서하러 교도소에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 원장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왔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용서하러 왔다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들을 죽인 그 원장의 대답이 그녀를 더 절망에 빠지게 만들어요. 원장이 그녀의 말에 이렇게 대답한 것이에요. 자기도 교도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나님께 눈물로 내 죄를 고백했더니 지난날의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모두 용서해 주셨다고. 그냥 이제 마음이 편안하다고. 그렇게 원장이 대답한 것이.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여자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걷잡을 수 없는 절망이 그녀에게 찾아왔어요.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냐?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데 가서 거짓말이야라는 가유를 틀기도 하고 예배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그녀의 삶은 더 절망적이고 비참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여러분들은 자기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원장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용서받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나를 천국 보내주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있었어요.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치는 것은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의미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내 죄가 기도하면은 사라지는 줄 알아버려요. 그래서 다음에도 죄를 지어도 아 그냥 회개하면 되지. 뭐 이전 죄는 용서받았어. 천국 가는데 아무런 지장 없어. 이렇게 우리도 생각해버리기 쉽다는 것이. 하지만 여러분, 회개는 절대로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이전까지 회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가 무엇인지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잘못된 회개의 예시가 하나 나오는데 한번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야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겪게 돼요. 그런데 그들은 다른 이방 민족들이랑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6.25 전쟁처럼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이고 싸우는 전쟁을 겪게 돼요. 베냐민 지파 대 나머지 지파로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 그리고 이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는 패하게 되었고 패한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이에요. 맨 처음에는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없애버리려고 했었어요. 이 지파 때문에 동족끼리 싸우는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화가 난 나머지 베냐민 지파 청년들하고 결혼도 안 시키려고 하고 씨를 말라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지나고 끝나고 감정이 조금씩 누그러들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화가 나는 마음보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이. 비록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어쩌다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이러한 안타까운 전쟁이 일어났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통곡하게 돼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를 죽고 죽이는 참 죄악된 행동을 저질렀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베냐민 지파를 없애려고 했던 그 생각을 접어두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다시 살리기로 결심해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를 죽이고 죽고 죽이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뉘우쳤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행동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또다시 일을 처리하기 시작해요. 얼마 남지 않은 베냐민 지파를 살리려면은 결혼 안 한 처녀들이 필요하니까 12,000명의 군대를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역에 보내서 그 지역 주민들을 죽여버리고 처녀 400명을 강제로 데려와서 베냐민 지파와 결혼시켜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뉘우쳤지만 전혀 변화가 없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살인죄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변화가 전혀 없는 자기의 소견대로 그들은 계속 행동하게 되고 이러한 상태로 결국 사사기라는 책은 마무리가 돼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멋대로 생각대로 행동하는 대환장 파티로 사사기가 마무리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과연 진정한 회개일까요? 그들도 자신들이 잘못한 일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분명히 뉘우쳤어요. 하지만 그들의 행동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가장 욕을 많이 먹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잖아요. 자기들끼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나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고 너희들은 용서받지 못했으니 지옥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욕먹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회개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그냥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한 도구로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원래 뜻은 180도 방향이 바뀌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며 사는 삶으로 180도 방향이 바뀌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성경에는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도 물론 많이 나오지만 돌이키라 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화살을 딱 이렇게 쏜다고 생각했을 때 화살의 방향이 지금까지는 나 자신을 위해서였다면 그 화살을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에요. 그렇게 회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로부터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여전히 기독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는 사람들이 많은 영향력이 가장 큰 종교예요. 물론 그렇다고 괜찮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나라 땅에 오게 된지 200년도 안 지났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영향력이 가장 커질 수 있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이 된 사건은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사건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라는 곳에서 시작된 이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많아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은 단순히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평양 대부흥 운동의 핵심은 바로 회개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180도 변화된 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의 핵심인 것이에요. 전사님이 저번 주에 말했던 박충권이라는 사람도 이때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던 자기 죄를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이전과는 180도 바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때 회개를 했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는 등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이전과는 180도 달라졌다는 삶을 산 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의 핵심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았다는 것에 만족해서 나는 천국 가는 거 확정이라고 이렇게 그냥 막 살아도 된다고 이전과 똑같이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변화가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더 원하는 것은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드리는 참회의 기도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귀찮은 시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해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뉘우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180도 바뀐 삶의 시작이 바로 참회의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뀌어질 때,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뀌어질 때, 이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여러분들 안에 생기게 될 것이라고 전사님은 확신해요.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놀라운 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나올 것이라고 확신해요. 100여 년 전에 회개했던 그 사람들의 힘이 이 한국이라는 사회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회개하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땅이 꼭 변화될 것이라고 전도사님은 또 하나님은 확신해요. 그렇게 놀랍고도 믿기지 않는 일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회개는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회개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었다면 오늘의 시간을 통하여서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방향이 맞춰진 변화된 삶으로 저희를 이끌어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